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오늘도 빠르게 준비를 해볼게요. 오늘 진짜 급하기 때문에 일단 프라이머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얘가 그냥 세워서 보관을 했더니 되게 분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사용하기 전에 흔들어서 이렇게 쓰고 있고, 여기 모공이 도드라지는 부분에만 살짝 발라서 모공을 깔끔하게 커버를 해줄게요. 오늘은 친구 결혼식에 가는데 지금 9시인데 10시에 나가야 되거든요. 후다닥 하면서도 약간 포멀한 자리에 어울리는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코렉터인데 여기에서 이 약간 연어색 컬러만 사용을 해서 다크서클을 살짝 커버를 할게요. 오늘 아침 8시에 일어났더니 너무 피곤하네요. 저는 평소에 10시, 11시쯤 일어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대충 퍼프로 두드려서 펴줍니다. 날씨가 흐려가지고 지금 영상이 어떻게 나올지도 잘 모르겠어요. 베이스는 이거 이렇게 밤 타입인데 쓸어서 이렇게 바르면 돼요. 이렇게 쓸어서 바르는 게더 쉽고 더 예쁘더라고요. 제가 사실 에이지 투애니스 팩트는 진짜 관심이 없었거든요. 작년에 이거 포토카드 증정 이벤트를 해가지고 샀어요. 세 종류를 다 샀어요.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요즘처럼 더운 날씨에 써도 막 답답하지 않고 의외로 지속력도 괜찮고 그래가지고 잘 쓰고 있어요. 이게 아침에 바쁠 때 쓰기에도 되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휘리릭휘리릭 하면 되니까. 그리고 컨실러로 다크서클이랑 커버할 부분을 살짝만 가리겠습니다. 오늘 이거 찍으려고 생각을 하고 잤는데 카메라 배터리를 충전을 안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지금 잠깐 한 15분 정도 충전했거든요. 그걸로 이렇게 버티고 있어요. 블러셔 요거를 미리 살짝 깔아 놓을게요. 아, 오늘 덥네. 제가 이런 결혼식 같은 데 입고 갈 만한 좀 단정한 옷이 없어가지고 가지고 있는 셔츠를 입으려고 하거든요. 너무 더울 것 같아. 약간 지금 아득해지는데. 픽서 사용해서 메이크업 한번 고정해준 다음에 나머지 메이크업을 하겠습니다. 픽서 뿌리고 나서 바쁘니까 드라이기. 그리고 파우더를 요거를 쓸 거예요. 얘가 저는 옛날 버전을 쓰고 있어서 퍼프가 이 밑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를 되게 싫어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번에 리뉴얼은 퍼프가 위에 있는 걸로 바뀌었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아래에서 나오는 걸 좋아해서 조금 아쉬워요. 근데 제형은 훨씬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눈두덩 파우더를 아주 뽀송하게 해주고 브러쉬 있어가지고 얼굴 전체적으로 한번 파우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눈썹. 오늘 하는 메이크업은 좀 단정한 스타일이거든요. 저번에 언제 이렇게 했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거예요. 이거는 컬러가 진짜 자연스럽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브로우예요. 쉐딩은 요거. 약간 쿨톤 컬러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코 쉐딩은 가장 가벼운 컬러로만 해서 오늘 쉐딩도 너무 욕심내지 않고 대충 섞어가지고 얼굴 외곽도 한번 쓸어주고 오늘은 음영 위주로 할 건데 저도 애교살을 빼먹을 순 없으니까 그림자를 쉐딩으로 가볍게 그려놓을게요. 그리고 오늘의 메인 섀도우 팔레트는 요거를 쓸 건데요. 이거 딱 색깔이 어떻게 저러지? 싶을 수 있는 좀 특이한 컬러들이지만 막상 얼굴에 올려보면 되게 자연스럽게 착 붙고 너무 어둡거나 텁텁하지 않아서 괜찮더라고요. 이 가장 베이지 컬러를 사용을 해서 컬러를 한톤싹 맞춰주겠습니다. 그리고 시중에 쿨톤이라고 나와 있는 컬러들이 다 핑크 라벤더 톤인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저는 좀 그만 쓰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회색빛 음영 컬러 너무 좋아요. 여기 밑에 있는 이 컬러를 사용을 해서 음영을 한톤 깔아주겠습니다. 일단 핑크기가 아예 없어서 너무 좋고, 그리고 이 가운데 컬러로 한번더 음영 차곡차곡 넣어주겠습니다. 유자가 왜 밖에 나가서 저렇게 양양하고 있는지. 언더 삼각존도 살짝 요거 해가지고, 눈꼬리 쪽에만 살짝 깊은 음영. 언더에도 살짝. 이렇게 작은 브러쉬로 아이라인의 가이드라인처럼 그릴 거예요. 제일 진한 블랙에 가까운 컬러를 해서 이렇게 살짝 라인을 그려놓고 블렌딩을 해줍니다. 아이라인. 제가 평소에 눈꼬리를 굉장히 길게 빼잖아요. 근데 오늘은 진짜 가볍게 살짝만. 이게 컬러가 부드러워가지고 동동 뜨지 않고 약간
분위기 있어요. 근데 이게 좀 굳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썼던 것처럼 싹 발리지는 않아요. 속눈썹 컬링도 오늘은 중요합니다. 제가 보통 뿌리부터 이렇게 해서 바짝 집었다면 오늘은 약간 J컬, 부드러운 J컬 느낌으로 중간부터 끝까지만 살짝 집을 거예요. 이게 속눈썹을 끝에서부터 바짝 집으면 되게 또렷하고 아주 아이돌 느낌이 난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중간부터 끝에까지만 살짝 부드럽게 찝으면 조금 더 차분해 보여요, 사람이. 약간 분위기 있어 보이고. 마스카라도 오늘은 이런 애쉬 컬러를 가지고 왔어요. 저는 이 롬앤의 애쉬 컬러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걸로 그냥 한 번만 대충 발라서 컬러를 살짝 입혀준다는 정도로만 이게 지속력도 좋고 가벼운데 잘안 지워져요. 평소랑 또 다르죠? 그리고 블러셔를 아까 했지만 이 위에 살짝만 얹으면 또 좋을 것 같아서 이거를 가지고 왔어요. 약간 딸기우유 색인데 너무 컬러감이 강하지 않고 은은해가지고 이렇게 살짝 얹어주면 아주 깔끔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립을 바르면 끝이에요. 립은 일단 요거 워시드 핑크인데 얘가 요런 진짜 물 빠진 색이거든요. 너무 예뻐요. 그래서 얘를 베이스로 한번 이렇게 깔아주고 요 컬러를 살짝 덧발라서 조금 더 색감을 넣을게요. 전 지금 이대로 있으면 약간 부족해 보이거든요. 이렇게 안쪽에만 그리고 약간 여기 광택이 남아있는 게 조금 신경 쓰여가지고 휴지로 살짝만 눌러줄게요. 괜찮죠? 나 이런 스타일이 생각보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고 이제 옷 갈아입으면서 카메라 배터리를 좀 충전을 하고 와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옷도 갈아입고 머리도 정돈을 하고 왔습니다. 옷은 그냥 이런 셔츠에 슬랙스 입었고 단정하죠? 깔끔하고 평소에 전혀 안 입는 옷이고 너무 좀내 자신이 어른 옷을 입은 느낌이랄까? 아무튼 그래서 너무 어색하긴 한데 그래도 색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겟레디미를 한번 찍어봤습니다. 저는 이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